어디가? 와. 야, 그러면 나. 야, 완전 쪼개탄다. 쪼개, 저 쪼개탄. 웃긴데, 진짜 다운힐 어때? 진짜 다운힐? 진짜. 오! 바로 가요? 네. 오, 사람 엄청 많아. 반갑습니다. 오늘 벨레 MTB와 바이크 투게더 연합 라이딩 도락산으로 왔습니다. 총 16명 오늘 안전하고 멋지고 재미난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식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MTB를 지난주에 처음 MTB. 네? 아, 저와 같이 합니다. 뭐 설렁설 되겠네. 안녕하세요, 바이크 투게더 바스켓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화이팅! 이야. 우와. 오, 성남 도전. 아, 실패. 자, 비켜주세요, 앞에. 파이팅, 파이팅! 아. 아, 짠말이 형님.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여성 멤버 도전합니다. 오! 가볍게 올라오시세요. 야, 오, 아슬아슬. 와! 한 턱도 안 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서비스입니다. 아, 이게 찍찍이보다 낫습니다. 광고 같아요. 아, 잘 안 찍혔어. 잘 안 찍혔어. 다시 한번.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늘이 전국적인 만찬의 비율. 이제 하늘이 돌았습니다. 네. 아, 제가 봤던 안경이 돌아간 것 같아. 벗고 한번 다시 한번 봐요. 하늘 올라오니까 하늘이 노래졌어요 지금. 정신이 아니야. 지금. 로드랑 좀 차이가 어떠세요? 로드 훨씬 쉬워요. 아니, 로드는 이 케이던스 조정해가지고 꾸준히 올라가면 되는데 MTB는 순간적으로 힘을 확 줘야 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제가 타오던 방식이 아니라서 벌써 다 지친 것 같아요. 다 쓴 것 같아요.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오셨어요. 쭉 세게 옳지 옳지 쭉쭉 하세요. 오케이. 바이크 투게더랑 별내 MTB 이렇게 도락산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좀 400고지, 500고지 가까이 올라오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간만에 땀 흘리고 하니까 좋습니다. 오늘 파이팅입니다. 수고했어. 아유, 도락산에 처음 오신 분들 티 내시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따라오고 나자 오늘. 오늘 뭐 하는 거야? 막걸리 처음 따봐. 막걸리 처음 따봐. 막걸리 처음 따봐. 왜 소리 집어쳐?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어? 맛있다. 어, 동료야, 괜찮냐? 어휴, 조심해야지.
은상이 언제 왔어? 나 아까. 오, 저 가슴 오므리고 찍으세요. 은상이 언제 왔어? 짜증나. 어이가 없네. 어, 성룡아, 괜찮냐? 어휴, 조심해야지. 어, 재밌네. 아, 잘 안 내려오는데 오늘 내려왔더니 아주 큰적인 겁나 상황이네. 어, 좀 빡세다 여기. 아, 이쪽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네, 왼쪽. 아, 오늘 찝찝하다. 상태가. 아, 아차, 아차. 완전 찝찝해. 어. 왼쪽으로 들어가야지, 이거. 저렇게 타나요? 내려가 볼까? 난 내릴래. 안전제. 무리하지 마세요, 형. 와, 장난 아닌데, 저기. 어. 괜찮았어? 예. 네. 어. 여기 다운도 있나요? 이제 올라가면 탈각점 이후부터는 다운이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한 김 다른 이야. 저 밑에가 찍는 거야. 저 밑에가. 어, 끝났네. 아, 밑에 되나? 다 밑에 갔지. 그럼 여기 한 번만 살짝. 아, 여기가? 어, 어, 쏘리. 아, 큰일 났다. 아, 쏘리. 털렸어. 야, 에이, 끝났다. 아.
야, 완전 쫄깃한데. 쫄깃, 쫄깃. 아. 한번 더 올라갈까? 아. 한 번 더. 한 두 번 내렸어, 중간에. 와, 재밌다. 무서울 필요 없고, 그냥 타고. 그러니까, 잘 타고 내려오면 되네. 그냥 타고 내려면, 그냥 딱 내려가면 돼. 겁먹어서. 그러니까. 꽂힌다고. 응. 겁먹지 말고 무조건 다 내려야 돼. 아, 오, 이런다, 그거 진짜. 동네 어땠어? 안 넘어졌냐? 어. 오, 동네 많이 들었어. 들어봐. 안 들었어? 네. 어. 좋았습니다. 잘 내려왔어? 어. 어. 12시 반인데. 아, 신나네, 여기. 신나. 옛날에 일식이 MTV 하면은 노인들 가이드 하는 집잖아요. 맨날 이상해. 이상 원래 전. 가격은 싼데 너무 무컹무컹하고. 무럭은 그나마 좀 쫀득한데 양이 적고. 근데 그 별래끼리 아, 이렇게 한번 찍을까? 또 찍을? 그냥 이렇게 한번. 자, 보여보세요. 이런 것도 기념이잖아. 자, 스마일. 하나, 둘, 셋. 뭐라고? 아까 내가 한 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허당 오를 땅자에다가 또 어필을 잘한다 이제 허당 어때 허당? 너 약간 약해 보이는 듯한데 그 좋은 뜻이에요. 비슷하게 허당 안돼 괜찮은데 허당 괜찮은데? 아니 별로 그 좋은 뜻 허당 좋은데? 너 받아오는 거야? 저 생각 좀 해봐야겠네. 실력이 안 되면 돈 어차 받는다. 돈빨 좋다. 돈빨 돈빨 어떠냐, 돈빨? 그것도 괜찮네. 어필 확 한다? 돈으로 처발로 돈빨리. 돈빨. 아니, 좀. 돈빨, 아니, 돈빨. 왜냐면 두 글자가 내려가. 아, 저 두 글자 좋아, 두 글자. 짱. 짬빨. 짠. 짬빨. 짬빨링? 짬빨링 괜찮은데, 어떻게 줘야 돼? 아, 이상해. 짬짱. 아니, 빨리 줘야 돼. 생각났을 때 줘버려야 돼. 호태님처럼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야. 짬빨링. 돈빨. 돈빨. 허당. 허당. 허당 좋은데, 허당? 그게 좋은 뜻이라니까요, 그게. 넣기 가야죠, 넣기 가야. 그 네 글자는 그게 야식백트가 나중에. 네. 괜히 그러면 넣기 가요? 두 글자로 바꿔도 돼요? 운빨. 운빨. 운빨 좋다. 운빨 럭키 가이 좋네요. 우분에 맡기는 거. 아니. 저 럭키 가이 운빨 딱 좋잖아요. 일본이요. 운빨 괜찮은데. 뭐 럭키 가이 좋아하고 운빨. 저 불안한 건 안 돼. 아니요. 진상 어때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진짜 상남자란 뜻으로. 진상. 네, 원래 그게 제 아이인데, 조아영 형님이 어감이 안 좋다고. 아, 저지. 쩐들어라고. 땀 맞아, 땀 맞아. 아니, 그거 쓴 순간 다 넘어갈 거 아니야. 진상. 그게 원래 진짜 좋은 뜻이에요. 그, 진짜 상남자? 진짜 상남자란 뜻이거든요, 그게. 웃긴데. 진짜 다운해 어때요? 진짜 다운해? 진짜. 오! 찐따! 안돼. 찐따. 안돼. 이씨 자꾸 비속으로 써. 아니 찐따 다운이라는 뜻은 찐따. 야 한시니까 한진이야.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어.